대구 MBC 대표 SNS 탐구 생활에 올라온 한 주간의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 생활 M플러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영천에 당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상 전투 체험입니다. 67년 전 한국전쟁 당시 전세역전의 신호탄이 된 곳이 바로 영천인데요. 이를 되새기기 위해 전투 메모리얼 파크가 지난 21일 개장했습니다. 입체 영상을 통해 치열했던 전투 분위기를 재현해놓은 것은 물론 당시 무기와 장비들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천역 시가지 전투를 재현한 서바이벌 체험작은 SNS 탐구 생활에서도 28만 뷰를 기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 7월에는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호국의 의미도 되새기고 서바이벌 체험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화물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952명,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언더라이드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에 서 있던 4.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밑으로 깔려버린 건데요. 이처럼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화물칸 밑에 깔리는 것을 언더라이드라고 하는데 화물칸 아래의 높이가 승용차 운전석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크게 다치거나 숨질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뒤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밑에 깔릴까 봐 늘 불안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져야 할 텐데 나만 조심한다고 되나? 안전판 의무화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적이 아닌 일상입니다. 지난 22일 전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소방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시민들도 동승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터주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길을 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구는 5분 이내 현장 도달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양보 운전이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와 진입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강제 견인은 물론 파손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줘야 한다. 이제는 기적이 아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플러스였습니다.